레트로 뉴스와 음식 이야기를 전하는 뉴스보다 맛집입니다. 오늘도 요리하는 기자 이기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자, 사진집 나오겠죠? 예. 사진부터 한번 보세요. 예. 정말 그림처럼 아름답죠? 예. 네, 저기가 어딘 것 같아요? 글쎄요. 아까 제가 그 단양이라고 네. 얘기를 했으니까 이 단양 같은데 단양에 있는 그 뭐 단양 팔경 중에 한 군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네네네. 이게 바로 이제 단양의 도담삼봉입니다. 아, 도담삼봉. 네. 예. 단양의 비경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하죠. 예. 네. 그 이름도 정말로 재밌어요. 그 가운데 있는 가장 높은 봉우리 저것이 중봉이고요. 아. 아래쪽에 있는 것이 남봉인데 그것을 첩봉. 네. 첩할 때 첩봉. 그다음에 딸봉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북쪽으로 있는 것은 바로 처봉. 아들봉이라고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곳은 조선 왕조 개국공신이었던 정도전. 네. 정도전이 바로 어렸을 때 저기서 보냈다고 그래요. 네. 그 정도전이 자신의 호를 삼봉이라고 삼봉, 부를 정도로 도담 삼봉을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아, 네. 봉우리가 세계 삼봉이 아니라 삼봉이 정도전의 호였군요. 네네, 그렇죠. 아, 네, 네. 근데 정말 자연이 만든 걸작이다 이런 생각 좀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단양구는 인구가 3만 명도 채 되지 않은 작은 도시예요. 예. 그런데 이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활용해서 관광지로 개발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단양강 암벽에 따라서 잔도. 예. 잔도가 뭐냐면 이제 그 절벽과 강가에 닿는 선반처럼 생긴 대극길인데요. 저곳은 전체가 1.12km인데 그중에서 800m는 남한강, 그러니까 단양강이라고 부르거든요. 거기서는 예. 그 위에, 20m 위에 져서 마치 물 위를 걷는 것처럼 아. 스릴이 넘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사진에 나오는 저 스카이워크. 예. 저것도 이제 만들었죠. 근데 아. 저거를 만들고 난 다음에 예. 3년 동안 무려 관광객이 200만 명. 오. 그러니까 단양의 명소가 된 거죠. 예. 어휴, 정,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뉴스보다 예. 맛집에서는 단양의 아찔한 명소인 스카이워크 거느려 봤고요. 그리고 단양의 또 하나의 보물 찾아봅니다. 자, 함께 가보시죠. 제가 뭐 솔직히 이런 데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이 높은 데 이런데 저는 뭐 땅이나 뭐 물속 이런 데 좋아하는데 근데 지금 한번 제가 가볼게요. 그런데 야 사람들이 오늘 같이 추운 날에도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애기들가 있네. 아이. 야. 아이고, 씨, 가도 되는 겨? 야, 안 무섭니?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 안 무서워? 괜찮아? 야, 씨, 안 무서우면 안 되지. 무서워야 정상이지. 어이구. 야, 좋긴 좋네요. 저희가 소백산인가? 이게 남한강인데, 어이구. 어이구, 좀 흔들거리지? 어? 아, 흔들거려. 좋긴 좋고 경치도 좋고 시원하기도 해. 그런데 지금 이 다리 안쪽으로 허벅지 쪽으로 밑으로 막 버들버들 떨고 있어 지금 현재 이게. 저기가 소백산 정상이구만. 이게 이제 남한강 상류, 그런데 이렇게 쭉 흘러서 충주댐으로 가는데, 이 단양 사람들은 이 강을, 남한강을 이 지역에 흐르는 곳을 자부심을 담아서 단양강이라고 그렇게 부른다죠? 예로부터 수많은 학자와 화가들이 감탄했던 단양, 오랜 명성의 신흥명소 만천한 스카이워크까지
남녀노소 모두 여행지로 단양아리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단양에는 단양 팔경과 함께 이곳 만천한 스카이워커가 단양의 핫한 보물이 됐죠. 그런데 단양에서는 전통 농업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마늘이에요, 마늘. 오늘 마늘 구경하러 갑니다. 우리나라 육종 마늘이 3대 주산지 중 한 곳인 단양인데요. 농민들이 정성들여 키운 마늘이 저장고에 보관 중입니다. 적어도 네. 마늘 쪽 자체는 예.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아, 이 알 자체는? 예. 아니, 그런데 그 단양마늘이 네. 왜 유명한 거예요? 단양마늘은 이쪽이 지금 마늘 재배하기에 가장 적합한 기후하고 토지를 갖고 있어요. 여기는 석회암지대에다가 예. 이제 마늘을 재배하기에 가장 그 적합한 pH 한 6.7 정도? 그게, pH? 예, 산도? pH, 예, 산도, 아. 토양의 산도가 한 6.7 정도 돼갖고 마늘이 자르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산도를 가지고 있어요, 토양이. 근데 제가 이제 마늘, 생마늘도 많이 먹거든요. 예. 먹어봐야겠다. 생마늘 저 먹습니다. 저 자주 먹어요. 마늘 쪽 주로 먹는데, 어우! 처음에 달다가 맵죠. 네. 굉장히 맵기는 한데 힘이 맵네. 예, 얘가 그 매운 맛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린 맛하고 매운 맛하고는 틀린 건데요. 아이고. 삼키고 나면은 아. 뭐 속이 쓰리거나 이러진 않아요. 이게 입에서는 매운데. 근데 이제 음식하고 같이 먹었을 때는 사실은 이제 그 자극이 없어요. 어, 괜찮네. 예. 더 갈았는데요? 갈아줘. 농민들이 자부심이 담긴 단양 마늘. 이 귀한 마늘로 차려낸 보양 밥상을 맛보러 갑니다. 제가 먹방, 음식 방송을 한 3년 이상 했는데 이렇게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화려한 밥상을 처음 봐요. 야, 진짜 이거 와. 가서 이거 궁금해 이거. 마늘 떡갈비? 반갑습니다. 마늘밥이 나왔습니다. 마늘밥이요? 네, 마늘이 들어간 보약밥이 나왔습니다. 어이구. 네. 옛말에 아... 밥이 보약이라 그러죠. 바로기 보약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늘. 아니 그런데 뭐 마늘 머스타드. 이거 뭐예요 이건? 마늘 부추 샐러드. 마늘 들어갔고? 마늘 맛살구이. 마늘. 마늘 간장 초절임. 이건 뭐예요? 약간. 네, 이거 홍마늘. 홍마늘. 강정. 홍마늘 건가리우 무침. 아, 네, 제가 오늘 마늘 육단 품격을 맞았어. 뭐부터 먹어야 돼요? 뭐부터 먹어야 돼? 야, 근데 가장 궁금한 게 이거예요, 이거. 이게 마늘에 부추, 당귀를 넣은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는 다 모아놓은 거야. 야, 이건 어떤 맛일까? 야, 이런 조합이 다 있네. 그 생마늘은 아니고 마늘 살짝 구운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옹골탄 마늘의 향이 퍼지면서 이 부드럽게 이건 육회라고 합니다, 육회. 그런데 마늘이 없는데 좀 아까 조리하는 거 보니까 여기에 마늘을 싹 갈아가지고 이게 그리고 큰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거랍니다, 대상을 받은 마늘 갈아 넣은 육회.
제가 재료를 구분해야 될 줄 알잖아요. 이 마늘이 배하고 육체 사이에서 아주 적당하게 역할을 하고 있네요. 진짜 조연인 듯 주연인 듯. 마늘향이 입안이 쫙 퍼지는데 그게 은은해. 딱 나타나지도 않고. 아, 이게 어우, 마늘 육회? 어우, 예전에 공주 밤 육회는 먹어봤는데 마늘 육회 매력적이네. 마늘밥이야, 마늘밥. 지나치게 강하지도 않고 마늘 향이 밥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좀 아까 생마늘 먹을 때는 톡 쏘는 맛이었는데 이거는 은은해. 요게는 마늘 장아찌를 먹어야겠지? 마늘이 15가지 이상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 나 혼자 다 먹을 수가 없잖아. 이것도, 아이고, 그래도 우리 스텝, 뭐 먹고 싶어? 어? 하나 이거 떡하면 한번 먹어볼게요. 네, 그래요. 요거를 살짝 더 올려서 줄게. 또 이기진표 콜라보로. 자, 자. 네, 먹어보시오. 어때요? 아, 향이 너무 좋은데, 향이? 이옥자 대표는 단양 마늘이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가지 마늘 요리를 꾸준히 개발해 왔는데요. 이곳에서 소비되는 마늘 양만 하루 50kg, 연간 20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진짜 이 단양 마늘을 생산하는 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음식으로 만들어서 단양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단양뿐이겠어요? 뭐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서산마늘도 있고 요즘 홍성에 홍산마늘도 띄우잖아요? 그래서 그 특산물을 가지고 진짜 소비자들, 관광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양한 음식으로 또 상품으로 만들어내면 정말로 특산물도 뜨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다들 누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정말 맛있다. 산과 강이 빚어낸 수려한 자연 풍광과 하늘이 내린 터전에서 정성들여 키운 맛까지 화려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극한 향기로 돌아보게 하는 그곳은 단양입니다. 아주 구수한 마늘의 향기가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그 마늘로 다양한 예. 한상 요리를 만들어낸 건 저도 처음이에요. 아. 그리고 그 각 음식마다 독특한 예. 조리법을 활용해서 예. 젓가락과 숟가락이 쉬지 않게 왔다 갔다 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 네. 그런가 하면은 만천하 스카이워크인가요? 네. 거기는 웬만한 뭐 강심장 아니면은 못 걸어갈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뭐 생각만 해도 막 다리가 지금도 후들후들 떨리는데 예. 그 저 높이가 무려 그 수면의 지표면에서 이 100m 정도가 높습니다. 100m요? 네네. 오.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막 남한강이 예. 직접 발밑으로 보이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스카이워크뿐만 아니라 집 와이어, 그 다음에 상당히 긴 슬라이드, 그 다음에 예. 뭐 알파인 코스터, 그 다양한 이제 놀이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양 팔경이 예전에는 보는 곳에서 네. 지금 몸으로 체험하는 관광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아, 네. 네, 아주 다양한 매력이 공존하는 단양 여행 네. 잘 만나봤습니다. 네, 이기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네, 계속해서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보는 주간 포트 뉴스입니다. 양세원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통해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보고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을 알아보는 주간 포토뉴스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악천후까지 겹치면서 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제사회 곳곳에서도 구호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8일이죠. 우리나라 해외 긴급구호대 KDRT도 튀르키예 현지로 출발했는데요. 그간 우리 정부가 해외 재난 발생 시에 파견했던 구호대 가운데 단일 파견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형제의 나라에 닥친 큰 아픔에 누리꾼들도 안타까운 마음 전하고 있는데요. 하늘도 아니 땅도 참 무심하네요. 피해가 커지지 않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엔 형제도 원수도 없는 법, 구조대원 여러분만 믿겠습니다. 라는 댓글들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있는데요. 두 나라 국민 모두 희망을 잃지 않고 이 시간 잘 견뎌낼 수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사랑의 장기 기증으로 생명 나눔을 실천한 분들이 계십니다. 당진에서 댄스 스포츠 강사를 하셨던 40대 이명선 씨는 평소 자상하고 제자들에게 인기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갑작스러운 혈관 질환으로 뇌사 상태 진단을 받은 후 지난 1일 가족들의 동의하에 장기 기증을 통해 3명의 생명을 살리고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또 40대 가장 송무길 씨와 50대 가장인 윤광희 씨도 장기 기증을 통해서 각각 4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는데요. 고인과 가족들의 이 숭고한 결정에 애도의 마음 전하면서 모두의 가슴에 아름답게 기억될 거라 믿습니다. 누리꾼도 그 마음 함께하고 있는데요. 몇 마디 말로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당신과 당신의 결정을 기억하겠습니다. 쉽지 않았으니 더 가치 있는 결정이었겠죠? 가족분들에게도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라는 반응들 있었습니다. 생명 나눔을 위한 귀한 결정이죠. 장기 기증을 통한 생명 존중과 나눔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진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관광객들로 예산 장터가 북적북적한 모습입니다. 예산군과 백종원 대표가 공동으로 진행한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하며 장날이 아닐 때에도 이렇게 수많은 인파가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장의 빈 점포를 단장에 만든 공간들이 입소문을 타며 한 달 만에 약 10만 명의 사람들이 예산시장을 찾았습니다. 물론 도입 단계에 기존 시장 상인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상인들과 꾸준한 대화를 통해 잘 해결할 수 있었고 이렇게 웃음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누리꾼들도 이 레트로 분위기에 들썩들썩하는데요. 예산 사람들 일로 와봐요. 왜 이런 걸 진작 안 하고 말이에요. 역시 금융치료만한 게 없죠. 상인분들 얼굴에 웃음꽃이 진짜 라는 반응들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예산시장을 살리는 것을 넘어서 전국 곳곳의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신호탄이 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주간포토뉴스 함께하셨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 국무위원으로는 처음으로 헌정사상 처음이죠.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이 남아있지만 여야는 그야말로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여당 내에서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심 개입에 대한 공방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와 함께 주요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시죠. 윤창현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야 3당이 발의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지난 8일에 가결됐습니다. 앞으로 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이 장관 직무가 정지가 되는데요. 이상민 장관의 탄핵을 놓고도 여론에서는 뭐 찬반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먼저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위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선 예. 제가 그 자리에서 투표를 하는데 간표위원이었어요, 예. 제가. 예. 그래가지고 투표 장면도 보고 또 개표 장면도 또 전부 다 저 숫자 예. 확인하고 이럴 때 옆에 있었는데 예. 조금 제가 볼 땐 아무리 봐도 좀 무리수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제가 좀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전례를 보거나 예를 들어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정문 같은 것들을 보거나 했을 때
지금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예. 과거에 부정됐던, 과거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는 아니다 이런 부분이 다 지적이 됐는데도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탄핵을 시도를 했고 그래서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는 좀 무리수 내지는 좀 시선 분산 네. 우리 이재명 대표가 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 거로부터 국민들의 시선을 좀 분산시키기 위한 거 또 나아가서 조금 흠집을 좀 내는 거 우리 당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해서 네. 물론 뭐 현명하신 국민들께서는 그런 거 다 뭐 크게 문제 없다라고 할 문제도 또 자꾸 이제 지적을 하고 문제를 삼으면 또 뭐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수를 두면서 시선 분산과 흠집 내기를 하려는 그런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예. 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예. 정말 이 사회적 참사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만 또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일어나기도 해왔습니다. 예. 그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고 선진국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회적 참사가 일어나서 국민께서 정말 많은 고통을 받으시고 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생기는데 이런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법적, 형사적 책임만을 물어온 것이 아닙니다. 예.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함께 물음으로써 그만큼 국가의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에 대해서 국민께 명확하게 해왔고 그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번 이태원 참사 159명의 꽃다운 젊은이들이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희생이 된 부분인데 유독 이번만큼은 왜 그런 어떤 법적 형사적 책임만을 묻고 그리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가 이것이 국민들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이고 또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요. 또 국민들께서 분노하시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국회는 국회의 권한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탄핵 소추를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해임 건의안을 채택을 한 것이죠. 최소한의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상민 장관 스스로 사임도 하지 않고 국회의 최소한의 요청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해임도 하지 않으신다면 도덕적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은 것은 이제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는 것밖에 없는데 예. 국회가 할 일을 국민을 대신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설사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국회가 생각할 때 탄핵의 사유가 있다면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에 대해서 지금 윤 의원님께서 이재명 대표 방탄 또 국민의힘에 대한 흠집 내기 네. 시선 돌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의원님께 좀 여쭙고 싶은 것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방탄이 되나요? 그리고 이런다고 해서 국민께서 시선이 분산이 되나요? 국민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분을 정확하게 그렇죠. 해서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의 책임을 국민의 분노를 대신해서 국회가 책임을 다한 것이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지켜보는데 그 탄핵소추 의견서에 예. 국회는 최선을 다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사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판단을 기다려보면 될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탄핵이라고 예. 하는 조치, 탄핵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월호도 그랬고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졌 부분에 대해서 탄핵이라는 방법으로 그거를 접근을 해야 되느냐는 지금 그게 문제라는 거죠. 방법의 네. 문제. 제가 저 2017년 3월 헌법재판소 판결문 한 대목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전 대통령에 대한 건데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시가 됐어요. 그다음에 세월호 참사로 많은 국민이 사망하였고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대응 조치에 미흡하고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피청구인이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일부 부적절하고 미흡한 조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을 되지만 그것이 피청구인의 그 의무가 발생하는 것까지 보기는 어려운 거고 피청구인이 그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이런 판결문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이걸 봤다면은 탄핵이라는 방법으로 접근하면은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그 문제가 있고 잘못된 거를 다른 방법으로 접근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탄핵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거기서 여기선 인정받을 수 없게 돼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도 네. 탄핵이라고 하는 방법을 썼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지 뭐 이게 잘 잘못한 일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상민 장관을 무조건 싸고 돈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또 야당 내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 만약 이것이 지금 윤 의원님 설명해 주신 저런 이유 때문에 기각이 된다면 이상민 장관에 대한 면제범만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스로 사임도 하지 않고 대통령께서 국회의 해임 권위를 받아들이지도 않으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그럼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이 설사 그 사법적 법정에서는 그렇게 어떤 무죄가 될 수 있다 치더라도 국민의 법정에서는 이미 유죄라고 판단이 네.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국민께 말씀드리는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탄핵소추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런 판단은 정말 윤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게 될 텐데 국회가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야당이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했냐 잘못했냐라고 하는 정치적 판단의 문제는 이미 그런 것들을 다 지켜보시고 국민께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각될 것도 이미 어느 정도 예상도 하시고도 그래도 필요성이 있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예. 헌법에 예. 이 공무원의 또 국가의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것을 반드시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예. 헌법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징적 어떤 책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공무원과 정치인은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예. 기각될 경우에 그 책임이 또 민주당에 또 고스란히 지게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니 그거야 민주당이 감내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네. 저희는 확실하게 확신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마 이러한 민주당이나 야당의 이번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설사 법적 실효성이 없다 하더라도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네. 어쨌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책임질 게 있으면 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무리수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실 의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그것도 이 판결문을 과거 판결문을 보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다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분명히 다 읽었고 전부 다 검토가 됐는데도 이거를 탄핵을 통해서 한번 신문에 일면 나오고. 그냥 저희들도 여기서 토론하지 않습니까? 흠집내기가 되는 거고 시선 분산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대통령의 리더십에 타격을 받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 네. 세월호 때도 얼마나 큰 타격을 받았습니까? 예, 그 자체로서 뭐 탄핵의 여부는 그 다음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탄핵을 안 했다고 해서 뭐 이런 부분이 전부 감춰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탄핵이라는 아주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분명히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알겠습니다. 그걸 이슈화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예. 방법의 문제, 전략의 문제가 조금 거칠다. 조금 네. 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미래를 향한 여러 가지 전략을 새로 짜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보다도 이런 방법으로서 상대방 흠집내고 시선 분산시키겠다는 네. 이런 예. 것들이 느껴지니까 이제 제가 문제를 삼는 거다. 일단 우리 윤 의원님께서 예. 민주당이 입을 그런 훅폭풍에 대해서 그 걱정까지 해주시는 점에 예. 대해서 감사하게 예. 생각하고요. 뭐 걱정이나 뭐 예. 걱정이요. 거칠어졌어요 민주당이 조금. 그래서 저는 과거에 좀 예. 품이 있고 이런 것들로부터 자꾸 거칠어지는 모습이 이거 별로 좋은 그런 그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에 앞서서 이제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접전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뭐 전당대회가 아니라 국민의힘 분당대회가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 의원님? 네. 글쎄, 저도 정치를 한 20년 정도 좀 넘겨서 하고 있는데 뭐 어느 당을 다 포함해서 이런 모습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 제왕적 총재 이런 시절이 있었고요. 그런 시절을 넘어서 이제 정당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고 이제 정치도 선진국을 향해서 좀 가야 한다는 이런 국민적 요구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소위 그 집권 여당의 대통령의 마음, 윤심이 강하게 작용하는 뭐 대통령의 눈빛만 봐도 무슨 뜻인지 알아서 행동하는 집권 당을 뭐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프레임이 좀 강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물론 대통령의 임기 초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직접 누구를 비난한다거나 은근하게 압박한다거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소위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정말 선을 넘어도 넘어넘는 그러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께서 정당법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그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도요.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에 유죄를 받으신 적이 있어요. 정당법 위반으로. 예. 그때와 지금을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결코 그때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 타당의 일이라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만 집권당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권당이 이렇게 한 경직이 되는 이런 상태로 가면 야당과의 협치나 대화도 경직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집권당으로서 국민께 좀 사랑을 받으면서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뒷받침하려면 이런 경직된 이런 어떤 그 눈에 정해져 있는 전당대회 이런 걸 통해서 자꾸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좀 나경원 의원이 이야기했잖아요. 네. 와서 살아있는 무기력 뭐 이런 뭐 이런 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이런 것들이 좀 집권당답게 좀 포용성이 있고 역동성 있는 그런 전당대회의 모습을 예. 보여드리는 것이 국민께 좀 사랑받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오늘 4인이 이제 결정이 됐죠. 네 분이. 예. 예.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이렇게. 예. 뭐 네 명 얼마든지 이제 다 선의의 경쟁을 하리라고 보고 나이완의 결정은 조금 중간에 좀 힘은 좀 들었지만은 대승적 결단이라고 봅니다. 큰 그림으로. 그리고 대통령실도 대통령도 당원 아니냐. 네. 그럼 어느 정도까지는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그 과정에서 약간의 잡음이 있거나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경선이 끝나서 후보가 선출된 이후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비록 중간에 약간의 그런 일이 있더라도 딱 선출이 끝나고 그분을 중심으로 당이 다시 단합하고 후보들끼리 앙금을 다 털고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가느냐. 이게 문제지 중간에 좀 잡음 나오고 이러는 거는 제가 뭐 다른 경우에도 많이 봤는데 이준석 대표 체제 하에서도 그랬고 항상 이 정치권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런지 그냥 깨끗하게 조용하게 가는 법이 별로 없어요. 좀 시끌시끌해요. 요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예, 예, 예. 그 안철수 의원이 예. 윤심이라고 얘기했는데 대통령실에서 굳이 아니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이제 당대표가 되면은 글쎄요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조금 곤란해지지 않을까 해서 뭐 이렇게 그래. 얘기하는 분들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디까지나 예. 전이라고 보고요. 예. 후보 선출 전이라고 보고 예. 후보 선출이 되신다 혹시 안 의원께서 그러면 거기에 맞게 다 체제가 또 새로이 잘 정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나오는 잡음이나 이런 것들은 정치권에서는 흔한 일이다 이겁니다. 뭐 민주당은 뭐 안 그랬습니까? 경선할 때 똑같죠. 네. 그때도 뭐 2등 3등하고 뭐 어쨌다 하면서 많은 또 갈등이 있으면서 해가지고 봉합이 돼서 선출이 됐더니 그 다음에 잘 정착돼서 가더라. 따라서 이 중간에 나오는 잡음들에 대해서 자꾸 그걸 가지고서 문제를 너무 크게 삼는 것은 정치권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너무 네. 좋게 보시는 게 아닌가. 원래 시끄러운 데다 네.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하고 지금 윤 의원님께서 조금 이제 오해를 하고 계신 게요. 이게 후보 선출이 되기까지는 그냥 있을 수 있는 잡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정당법 제 49조는요.
당 대표 등의 경선 자유 방해죄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 또 직접 나서시고 앵커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실이 직접 그렇게 메시지도 내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자유로운 당 대표 경선 등의 이 자유 방해에 해당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렇게 윤 의원님처럼 그렇게 선의로만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하게 현재 정당법이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아마 집권당 의원이시니까 조금 더 책임감 있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이 문제를 좀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상대당 걱정해 주신 거는 고마운데 제가 볼 때는 뭐 현재까지 그 정도의 잡음이나 이런 그 약간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너무 그렇게 침소봉대할 필요는 없다. 현재까지는. 어쨌든 전당대회가 끝나면 전부 다 이제 제자리로 제가 볼 때는 제자리로 돌아오고 통합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뭐 중간에 좀 시끄럽다고 그래서 그 이후도 다 분열로 해서 망한다 이런 얘기는 좀 너무 강한 얘기죠. 어느 분이 대표가 되실 거냐고 물으면은 뭐 답변을 못 하실 거 같아요. 못 하죠. 당연히. 아유, 그거는 저기 박 의원님께서 여쭤볼게요. 김기현 저 의원께서 대표가 되겠죠. 만약에 다른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임기 1년 차에 레임덕에 빠지는 대통령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강하게 지원하고 지지하고 이렇게 하는데 안 된다? 큰 문제거든요. 그러나 하여튼 김기현 후보가 압도적으로 그것도 되지 않으면 대통령의 리더십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아마 김기현 후보가 되더라도 다른 후보님들과의 표차가 정말 아슬아슬하거나 결선투표까지 가서 간신히 이긴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아마 체면을 많이 구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 대표가 누가 되든 간에 결국 총선에 이기는 게 사실은 목표지 않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세요? 이 전당대 여파가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뭐 그 저 시간이 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봉합이 되고 단결이 되고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투표하시는 분들은 또 당원만 하시거든요. 네. 예, 일반 국민의 여론보다는 조금 더 당원들은 충성도도 더 있고 그다음에 당의 미래에 대한 걱정 같은 것도 많으시고 그리고 겉으로는 이렇게 막 혼도 내고 비판도 하시지만 속으로는 또 걱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당이 가야 안정을 쉽게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께서 결정을 하시는 결정은 제가 볼 때는 뭐 얼마든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위에 봉합되고 단결해서 총선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전 총선에는 영향이 좀 있을까요? 글쎄요. 총선에 뭐 직접적인 영향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도부가 되는가. 다만 지도부가 되고 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국민의 민생이 정말 도탄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난방비 폭등, 그리고 쌀값 폭락, 뭐 그리고 전기, 가스, 교통비 막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국민들이 고통, 원성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지도부가 되는가 보다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가 이런 국민의 민생 고통을 빨리 대책을 잘 세우고 구할 수 있느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뉴스 큐레이트 시선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